모두 응답할 준비 되셨나요? 응답하라 2017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구 여러분. 응답하라 2017의 DJ를 맡은 63기 아나운서 황지우입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첫 방송 했는데 다들 들으셨나요? 저는 첫 방송이 끝난 후에 제작자분과 함께 유튜브에서 다시 들어봤는데요. 아유, 제작자분이 조금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과 동시에 아, 여기선 이렇게 할 걸, 뭐 말이 너무 빨랐나?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번 주에는 첫 화였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8회 동안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재밌고 유익한 방송들 제작자분이랑 함께 만들어갈 테니까요. 지켜봐주시고 항상 들어주셔야 해요. 자, 이제 어느덧 개강한 지 벌써 횟수로 3주째가 다 되어 간답니다. 수업에 잘 적응하셨나요? 저는 진짜 아직도 막 방학 같고 그래요. 사실 저는 목금 공강을 이번 학기에 또 만들어서 개강이 9월 1일이 아닌 4일이었어요. 근데 진짜 3일 내내 꿈꾸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애들은 다 9월 1일에 학교 갔는데 저는 뭐 여유롭게 4일에 갔으니까요. 월화수만 학교에 가니까 뭔가 개강도 개강이 아닌 뭔가 그런 느낌? 그랬는데 그래도 아 내가 개강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저는 원래 공강이나 주말에는 항상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곤 했는데 이게 월화수가 수업에 다 들어가니까 제가 월화수에 아침 수업이었거든요 다. 그랬더니 이게 습관이 됐는지 공강날에도 항상 아침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좋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원래 공강인 날은 좀 늦잠도 자고 또 그러는 묘미가 있잖아요. 근데 좀 계속 아침에 일어나게 되니까 슬펐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학이 아니라는 점이 실감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부를 시작해볼까요? 아, 근데 그거 아세요? 1부 코너 이름이 생겼답니다. 후! 코너 이름은 바로바로 오늘의 핫 키워드랍니다. 너무 뭐 식상한가요? 약간 좀 반응이 식상하지만 네, 좀 그렇긴 하지만 제 머릿속과 이제 제작자님의 머릿속을 쥐어짜서 나온 이름이랍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의 핫 키워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프로듀스 101이 부르는 핑미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프로듀스 101이 부르는 핑미 듣고 왔습니다. 핑미 핑미 핑미야.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또 엄청 중독적이네요. 저는 처음에 프로듀스 101이 나왔을 때 무대를 보고 진짜 좀 약간 컬처 쇼크를 받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무슨 방송이지? 막 AKB48 있잖아요. 그 일본의 그룹.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무려 101명이나 되는 여자 연습생들이 한 무대에 다 같이 나오는 모습이 저한테는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처음 방송하기 전에 저는 이 방송이 나온다는 정보를 인터넷 뉴스로 봤는데 이제 댓글에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반응밖에 없더라고요.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방송이냐, 뭐 일본 따라하냐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았고 저도 프로듀스 101 시즌 1 이 방송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론 엄청난 히트를 치고 그 이후에 또 올해 나온 프로듀스 101 시즌 2가 시즌 1 때보다 훨씬 더 히트를 치면서 국민적인 그런 101 열풍을 가져다 줬죠. 사실 저도 시즌 1은 안 봤는데 이번에 시즌 2를 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직접 투표도 하고 이러니까 매화가 거듭될수록 더더욱 재밌는 거 있죠. 근데 제가 또 지금 오늘 뜬금없이 프로듀스 101 얘기를 하고 첫 노래로 핑미를 틀어드린 이유가 혹시 아시나요? 바로 1부 오늘의 핫 키워드 주제가 핑미 세대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핑미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핑미 세대라는 단어가 조금은 어색하실 텐데요. 핑미 세대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극심한 경쟁 체제 하에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간곡히 외치는 세대를 일컬어요. 정말 프로듀스 101에서 연습생들이 국민 프로듀서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 흔히들 보셨을 텐데 딱 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 청춘들이 처한 현실의 축소판처럼 보이지 않나요? 핑미 세대들은 어린 시절부터 선택받기 위해 스펙을 쌓고 성인이 되어서는 저성장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고학력, 각종 어학자격증, 봉사활동, 인턴십 등 취업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 두루두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 혹은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을 일부러 미루는 모습까지 흔히 볼 수 있답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2.6%에 달했다고 해요. 22.6% 중에서 한 명은 바로 저일 것 같네요. 저는 뭐 하도 다들 뭐 취업이 잘 안 된다라는 식의 문구를 제목으로 한 뉴스를 많이 접해서 뭐 아직 취업을 많이 생각하고 있진 않지만 내가 인서울대학교도 안 다니고 있는데 과연 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심지어 나는 문과인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슬프죠. 또한 핑미 세대는 선택받지 못할까 하는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있으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맛보는 일이 반복되면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젊은 층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네,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난 것은 아닌 것 같죠. 핑미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인데요. 이들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타인과 공유합니다. 좋아요는 타인에게 선택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하루 평균 1.46회 인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20대 여성의 인증 횟수가 하루 평균 1.63회로 1.28회인 남성보다 많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SNS를 통해 인증하는 것이 20대 사이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20대의 SNS 사용량이 증가하고 20대 사이에 SNS 문화가 완전히 정착한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핑미 세대를 타깃으로 할 경우 SNS 홍보는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수단이 됐다고 하네요. 그럼 20대 남녀가 공통적으로 가장 인증하고 싶어하는 순간은 62.2%로 바로 생일이나 기념일처럼 그들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순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축복받고 싶어하는 것은 뭐 성별에 관계없이 똑같은 바람이겠죠? 가장 인증하고 싶은 순간은 공통적으로 같았지만 실제로 인증하는 내용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자는 여행과 레저를 한 경험을 가장 많이 인증하는 반면 여자는 먹은 음식과 디저트 사진을 가장 많이 인증하고 있었어요. 아, 약간 이거 좀 공감이 되네요. 성별에 따른 인증 내용의 차이, 흥미롭지 않나요? SNS를 하는 20대라면 누구나 SNS를 통해 타인의 소식과 생활 모습, 뭐 생각 등이 게시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위의 조사 결과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20대들이 왜 이렇게 인증에 열중하는지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20대가 인증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 217명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인증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다시 보면서 추억하기 위해서였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인증하고 그 게시물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추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증행위의 목적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한편, 20대의 이런 인증행위에 대해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20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인증 열풍을 가져온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취업난,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등 무엇 하나 이루기 쉽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SNS를 통한 인증행위를 통해 자신을 노출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게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자신을 공개함으로써 인정을 받아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인증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팍팍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보여지는 SNS에서만큼은 일상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핑미 세대의 심리.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되시나요? 핑미 세대가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느끼는 무기력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위로나 힐링글이 또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실제로 SNS 계정을 통해 짧은 글을 올리던 작가들이 사람들의 호응에 힘입어 책까지 출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상욱 시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시를 읽어보신 적 다들 있으신가요? 정말 재치도 있고 특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를 읽어드리자면요. 날 놔줘 이 악마였어요. 시가 정말 짧지 않나요? 이단한 문장의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불입니다. 처음에 시 내용만 읽었을 때는 뭐 도대체 제목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목을 알고 나면 바로 너무 공감 가는 내용 아닌가요? 저는 주말만 되면 진짜 이불 밖을 나가기가 싫은 집순이라서 더더욱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핑미 세대와 핑미 세대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사실 저는 1화의 주제였던 욜로보다는 훨씬 더 공감이 많이 가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2부에서는 자 이제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핑미 세대인 우리 모두 힘내자는 의미로 엑소의 파워 듣고 시작할게요. 자 시간이 없어 너의 미래는 바로 상상을 달렸어 두려움 떠인 버려 우린 그래도 돼 모든 열쇠 너에게 있는데 잠들지 않아도 꿈꾸던 널 이제 향기로 바래 바래 오늘 우리 함께 신나게 한번 태워볼까 꼭 하나 된 feeling feeling so turn me up we got that power power 네가 나를 볼 때 서로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power power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up na na we got that power power 이 음악을 통해 다시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power power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시간은 가 지금 저 틱톡 We take shot We take shot 떠나자 we got bang bang power 이어폰 살고 흘러 나오는 멜로디로 시끄러운 손 잡고 볼륨은 on high We got that power every time 힘들지 않아도 꿈꾸던 널 잊지 않기를 바래 바래 오늘 다시 함께 신나게 한번 태워볼까 꼭 하네 feel it feel it So turn me up We got that power Power. 네가 나를 볼 때 서로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Power, power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up na, na, na. We got the power, power 네 음악을 통해 다시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Power, power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up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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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잊혀버리는 그날이 오면 기억해 baby 아름다웠던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힘은 네 안에 있다는 걸 Oh we got that Oh we got that Oh yeah We got that We got that power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We got the power, power. 아, 정말 힘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 근데 왠지 저번에도 엑소 노래가 나왔는데 이번 화에도 엑소 노래가 혹시 제작자님 이거 사심 들어가신 거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또 분위기를 바꿔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2부 코너의 이름도 생겼는데요. 2부 코너의 이름은 너의 생각은 입니다. 아 웃겨서 소개를 못해드리겠네요.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이제 모티브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의 생각은 이 2부 코너에서는 게스트를 모셔서 저와 함께 대화를 하니까요. 많이 많이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뭐 메시지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신청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게스트 분을 모셔볼까요? 어서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박성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주제가 핑미 세대인데 혹시 프로듀스 101 보셨나요? 당연하죠. 저는 맨날 투표도 했는데요. 아, 또 이제 공감대 형성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강다니엘이나 박지훈처럼 그렇게 인기 많았던 애들보다는 열심히 하는데 인기는 없는 하성운? 이런 애들을 많이 투표했어요. 왜요? 우리 성훈이 아, 또 우리 성훈이 나왔는데 하성훈도 인기 많았어요. 초반에는 살짝 미안해가지고. 네, 그렇긴 했죠. 그래서 저가 맨날 인터넷으로 투표를 해서 투표도 하고 생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11등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 알죠, 알죠. 저도 하성훈 응원하고 있었던 팬으로서.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박우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6위로 뽑히신 박우진님 너무 좋아서 이제 또 맨날 워너원 노래 듣고 이게 자기 전에 한번 직캠 봐주고 노래 한번 듣고 해야지 이제 딱 힐링하고 잔답니다. 맞아요. 아, 필수죠, 필수. 그렇죠. 아, 너무 좀 부끄러운데 자, 이제 성지 씨도 저희 오늘의 주제인 핑미 세대잖아요. 네. 핑미 세대인 걸 지금 실감하고 계신가요? 저 진짜 완전 실감해요. 완전? 제가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랑 공모전 나갔는데, 네. 그게 대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었는데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사람들 진짜 스펙 쌓으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와, 스펙 힘들죠. 네, 진짜. 근데 또한 번은 프로듀스 101볼 텐데요. 네. 요즘 아이돌이 꿈에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거기 나온 애들 보니까 진짜 저보다 되게 어린데, 막 99년생, 01년생 이런 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취업에 대해 막 깊게 생각은 안 해봐서 크게 실감은 안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또 연습생들 저희보다 나이 어린 연습생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뭐 뭔가 취업 생각하기엔 뭔가 생각만 너무 막연하게 뭔가 먼 미래 같고 하지만 맞아요. 또 와닿기는 또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죠. 네. 저는 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 방학 때왜 중국어 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어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뭐 토익이나 토플 배우는 사람만큼이나 많은 거예요. 아니 사실 저희 과, 그러니까 저는 과가 중국학부여서 중국어 학원을 다니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또 다른 분들도 너무 수강생들이 많아서 아 이제는 뭐 영어는 기본이고 이제 사람들이 중국어까지 배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거기서 이제 핑미 세대인 걸좀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막뭐 영어 하나만 잘해도 뭐 하나만 뭐 잘해도 취직이 좀 됐었지만 뭐 지금은 다들 뭐 영어는 기본으로 하니까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영어 말고 다른 외국어로 요새 또 중국이 잘 나가니까 또 다른 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중국어가 일본어를 대체할 새로운 언어로 뜨고 있잖아요. 뜨고 있죠. 네. 예전에는 일본어도 되게 많이 배우던데, 하이. 요즘엔 중국이 잘 나가서 그런지 중국어가 요즘 되게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중국어 배워볼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배운다고요? 아,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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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성지 씨는 또 공짜로 제가 좀 소소하게 알려드릴게요. 진짜 진짜 약속해주세요. 약속까지? 아, 그러고 이제 또 핑미 세대의 영향이 SNS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을 이렇게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뭐 좋아요나 하트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는 동의하시나요?
아, 저는 SNS는 안 하는데, 어? 아, 안 해요? 네. 오, 대박. 근데 그 말에는 동의를 안 한다기보다는 이해가 잘안 돼요. 저희들도 친구들 만나가지고 일상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거를 이제 SNS에 업로드를 하는 거라고 대체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좀 저는 뭔가 SNS에 업로드하는 거좀 자랑? 자랑하려고 또 내가 이렇게 좀 멋있게 산다, 재밌는 걸 한다, 이런 식으로 진짜 일상을 좀 인정받고 싶어서 맞아요. 올리는 것 같은데, 성지 씨 의견 들어보니까, 네, 성지 씨 의견에도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머, 어떡해요? 벌써. 벌써.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제작자님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아, 또 한창 재밌었는데 또 아쉽네요. 진짜 벌써 끝난 거예요? 저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얘기했는데 벌써 그렇게 됐다니 너무 아쉽네요. 저도 다음에 기회 된다면 꼭 다시 불러주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또 기회만 된다면 막방 하기 전에 한번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곡은 성지 씨가 이제 떠나시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을 담아 선미의 가시나 틀어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10분에 뵐게요. 그럼 그럼 안녕. 안녕! 왜 맨날 두고 가시나? Bitch, 나를 죽이는 거야. 커지던 네 맘에 불씨 쟤만 남은 거야. 왜 시간이 약인가 봐. 어째 갈수록 나약하잖아. 슬픈 아픔도 함께 무뎌지는 거야. 좋아 이제 너를 잊을 수 있게 꼭 같이 살래 나답게. Can't nobody stop me now. Try me. 나의 한계 모두가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정말 미친 거 아냐. 넌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파고들 거야. Yeah. 이미 깎은 거 전 다 고정. 미안해 하지마. 정말 꺾인 건 지금 내가 아니야. 바로 너야. 좋아 이제 너를 잊을 수 있게 꼭 같이 살래 나답게. Can't nobody stop me now. Now try me. 나의 한계 모두가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미친 거냐. 넌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아마 생각해봐도 미친 거 아냐. 넌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이상으로 응답하라 2017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박선우, 진행의 황주였습니다. 나를 찾아온 힘이여도 작은 신호.